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매크로와 VBA 활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엑셀에서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매크로와 VBA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1급에서는 실기시험에 VBA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출제된다는 것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시험 문제는 매크로 작성과 매크로 실행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필기에서 이 부분도 약간 출제가 되지만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가 무엇인지 매크로의 개념부터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 매크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에도 잘 출제되고 실기시험에도 매회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있을 때 이것을 매크로로 기록해서 자동화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명령들을 모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엑셀의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엑셀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작업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매크로 실습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의 매크로는 서브라는 프로시저로 기록이 되는데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된다는 것. 절대 참조로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할 때 그 범위, 동일한 범위와 주소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상대 참조로 기록하게 되면 상대 참조로 기록하게 되면 그때그때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 실행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가 기본인데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을 해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매크로를 실행할 때 그 시작되는 셀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매크로가 다른 위치에 적용이 되고요. 이 내용이 필기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를 생성할 때는 개발 도구라는 탭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엑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제 파일 부록에 들어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매크로 기록할 때 여기 보시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있는데 요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으실 수도 있고요. 없을 때 설치하는 방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탭의 옵션. 요게 이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죠. 엑셀 옵션에 들어가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고요. 자, 여기 범주에서 리본 많이 사용하는 명령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기본 탭으로 지정하시고, 기본 탭에 요 개발 도구가 체크되지 않았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을 누르면 개발 도구 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기록할 때 여기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일단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 학습을 하실 때는 실습을 먼저 해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A11부터 F11까지 이 부분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보시면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평균을 구할 범위를 선택하지 마시고 매크로 기록의 첫 번째 단계는 평균을 구할 셀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이름에 평균이라고 넣으라고 했고요.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설명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중지 단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A11셀을 선택하고 자, 요게 첫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수당의 평균까지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물론 여기까지 하고 중지를 하셔도 되는데 임의의셀을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임의의셀을 선택한 다음에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 또는 아래쪽에도 기록 중지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무엇을 누르든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는 부분까지 여기 예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도형을 만들어서 매크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들어가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사실 아무 도형이나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실기시험 볼 때는 도형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각형 빗면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도형을 H3부터 I4 까지 딱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에 맞출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빗면 도형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평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요거는 가운데 맞춤 지정했지만 실기시험 보실 때는 따로 맞춤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맞춤 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게 되면 매크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도형에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하겠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평균 도형의 매크로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평균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평균을 눌러서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가장 필기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된 것이 바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우선 매크로 이름부터 지정을 하는데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숫자로 시작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없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이름에 공백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통합 문서에 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또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되는 매크로의 이름은 오토 오픈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특수 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없고 영문자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지정하면 컨트롤 A를 누르면 실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넣을 때는 대문자 A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컨트롤 쉬프트 A가 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소문자는 컨트롤과 조합해서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엑셀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된다. 사실 컨트롤 A라는 것은 전체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되겠죠. 그거 말고도 뭐 컨트롤 C나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바로가기 키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이름을 설정했을 경우에 동일한 바로가기 키를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는 무조건 바로가기 키가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엑셀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저장 위치인데 앞서 현재 통합 문서로 저장했는데요. 현재 통합 문서 이외에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필기 시험에서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잘 출제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매크로는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엑셀 실행하면 이 매크로를 항상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설명은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인데요. 이것을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실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실행 부분은 앞서 보신 것처럼 도형을 지정해서 우리는 실행을 했는데요.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크로 실행에 대한 것은 기출 빈도가 A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바로가기 키. 매크로를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했다면 컨트롤 키와 함께 누르거나 또는 대문자라면 컨트롤 쉬프트와 함께 누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 방법 많이 사용하는데요. 개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형을 그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단추, 그림, 도형, 차트의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그린 다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매크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단추를 사용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나타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삽입이 있고요. 양식 컨트롤에도 사실 단추가 있고 ActiveX 컨트롤에도 단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보통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에 맞춰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도형과 다른 점은 그리자마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추 이름도 변경 가능합니다. 평균 이렇게 바꿔보고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평균을 누르면 평균 바로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그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는 이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셀이나 텍스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셀이나 텍스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 매크로는 단추, 그림, 도형, 차트에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개발 도구 탭에 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을 누르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는데 각각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점은 어떤지 요거는 뭐 사실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는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보시면 매크로를 누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실행 단추가 있죠.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씩 실행하게 되면 매크로를 한 줄씩 실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편집을 누르면 편집을 한번 눌러볼까요? 편집을 누르면 이게 바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매크로의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게 하나의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서브로 시작해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라고 나오죠. 엔드 서브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작은 따옴표 붙으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행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 같은 거죠. 이건 평균 매크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것이 바로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죠.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코드를 보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이 들어가죠. VBA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코드를 보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는데 2의 11셀을 셀렉트하고 여기에 평균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오토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고 마지막에 범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닫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편집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만들긴 비활성화 되어 있고 삭제라고 있는데요. 이 삭제는 매크로를 여러분 만드셨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앞서 보셨던 VBE에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코드를 수정하실 수는 있지만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럴 경우에는 매크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옵션은 필기시험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요. 옵션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을 볼 수 있지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 수정할 수 있고 설명 수정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도 직접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하는 단추 키들 있습니다. F5번 키는 매크로 실행하는 키고 F8은 한 단계씩 실행하는 것이다. 컨트롤 F8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삭제하는 거 설명을 드렸죠. 여기 매크로에서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그 코드를 다 블록 잡아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개체를 삭제해도 매크로는 삭제되지 않는다. 요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컨트롤 클릭하면 선택되는데 이거 지워도 매크로는 안 지워지겠죠. 도형만 지워지는 거죠.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매크로 편집. 아까 VB2창 보셨는데 단축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Alt F12를 눌러서 앞서 우리 Alt F1이 있었는데 그건 차트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Alt F12를 눌러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보안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거는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보시면 여기에 매크로 보안이 있고요. 매크로 설정에서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림이 없는 매크로는 사용 안 한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것이죠. 아예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코드에 우리 1과목에서도 공부했지만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함이 있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하고 즉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는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가 이제 VBA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권장 안 하고 위험한 코드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실행할 때 이 매크로가 잘 실행이 안 된다면 이 VBA 매크로 사용으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 매크로 작성에 대한 내용 2과목의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